여객을 위한 인천공항 기술혁신은 지속될 것입니다. 인천공항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AR, VR 혼합현실 서비스로 전세계 공항 최초 도입 서비스입니다. 실내 길찾기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와 사용자 카메라 영상을 매칭시켜 GPS 신호가 안 잡히는 곳에서도 위치 탐색이 가능합니다. VR 가상체험 서비스는 인천공항과 동일하게 구현된 가상의 인천공항에서 사용자가 집에서도 아바타를 통해 공항 곳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객은 길을 찾기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면세점, 편의시설, 식음 매장 등 더 많은 인천공항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공항 최초로 2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객을 위한 인천공항 기술혁신은 지속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141억 원이 투입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공모사업으로서 공공분야에서 과기부, 인천시, 인천공항이 참여하고 민간에서 대중소기업이 참여한 민간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기부와 인천시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고 이번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한 네이버랩스 최고의 연구진 및 중소기업 연구진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산업 생태계도 구성원 홀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의 혁신 사례를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유수공항의 기술 혁신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ACI 및 아마데우스 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타버스 기술은 이제 대중화 진입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이번에 수상한 메타버스 기반 여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항 운영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도구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의 본질인 공간 정보와 데이터는 항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은 여객의 안전보장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지속할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세가 지금의 인천공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트렌드가 급변하는 현 시대에 인천공항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공항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항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없이 안주하는 공항은 도태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미래 첨단공항에 가장 근접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